조선 3사가 올해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를 정부에 약속했습니다. 이창량 산업부 장관은 오늘 오전 조선 3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계 주요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한국조선해양,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은 올해 2,340억 원을 투입해 암모니아 추진선과 탄소 포집 장치, 스마트십 데이터 플랫폼 등 무탄소,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장관도 조선업계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인력 확충과 기술 개발, 생태계 조성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